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용민 중령 저거 변호를 지금도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7대대장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까? 이분도?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네. 대구지검으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경찰 수사만 받으신 거군요. 이용민 중령께서요. 그죠? 이용민 중령은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죠? 우리 젊은 최상병이 순직하는 날그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바로 그 장소는 아니고 네. 세개팀 중에 다른 팀에 있다가 네. 사고 연락을 받고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가장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술해 줄수 있는 분이네요. 네. 자, 먼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용민 중령이 경북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혐의는 어떤 겁니까?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 수사 발표상의 네. 이중령의 과실은 네. 당시 내성청인의 위험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네. 상부의 지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죄 혐의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시 이용민 중령은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된 그 첫날 아침 새벽에 네. 당시 지형 정찰을 하면서 위험하다, 불가하다, 장화 높이로 들어가도 안 된다, 이렇게 당시 포병의 네. 대표였던 포11 대대장에게 전화했던 녹취도 아, 있고요. 그래요? 오후에는 호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철수해야 된다는 건의까지 했었던 당시로서는 그 위험성대로 네. 정상적인 지휘를 하려고 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오,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 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 날 2차로 네. 임전 사단장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까 예. 자신의 부하인 13중대를 수중수색 그렇게 지시하고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용민 중령이 제7대대장이니까, 그 위에 이제 7여단장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7여단장 또한 네. 당시 객관적 증거를 보면 네. 7월 18일 날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되고 예. 05시에는 분명히 물가에서 육안으로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네. 06시 44분에도 위험하면 도로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예. 07시 10분에도 수풀 정도는 장하 높이까지만 들어가라라고 정상적인 지시를 내렸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7월 19일 날임전 사단장이 2차로 방문한다고 했을 때 바로 포병 7대대장하고 통화하면서 13중대가 수중추색하고 있는 것을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중간에 임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 즉 질책을 하면서 화를 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의 정상적인 지휘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이건 불가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다 상신을 하고 그 작전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자신의 일방적인 네. 지시, 네. 부하들과 어떤 정상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교류 없이 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국민일보 보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국민일보의 사진을 숨기려고 네. 그 공보정훈 실장을 임전 사단장이 징계까지 해서 입틀막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공보정훈 실장이 그 사진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예. 바로 그 사진 때문에 수중수색 지시나 이 사건 모든 지시자가 예. 임성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임성근의 변경된 실종자 수색 작전의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 공보정훈 실장의 당시 그 천여 페이지의 증거상에 나와 있는 진술을 보면 네. 분명히 임 전 사단장이 1일 단위로 공보 지침을 내려줬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작전 지침에 따라서 그 공보정훈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자기들의 단체방에서 수집해서 네. 그래서 그 작전 지침에 부합한 것을 언론에 배포했고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작전 지침에 부합한 사진을 모은 게 바로 12장 중에 하나 국민일보 그 사진이고 네. 그 사진을 보면 장화 높이보다 더 높은 무릎이나 그 이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수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천 본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렬식으로 수중수색 사진, 수중수색 사진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보고받은 겁니다. 그 변호사님, 뭐 군 법무관 생활 이제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긴 그런데요. 13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보 사진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 책임자한테는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게 예. 7월 19일 06시 13분에 공보 정원 실장이 그 12장 중에 이 한 장을 보고했고 예. 이거에 대해서 49분이 지나서 07시 04분에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칭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모두 예야 지휘관들에게 공유가 된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에 네.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갑자기 현장에서 변경한 다음에 구체적 지침이 없었는데 네. 바로 임 전 사단장이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작전 지침의 역할을 했다. 이것은 군 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사진 보여주고 얘들 이렇게 해.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 그렇습니다. 이야... 이 천인 공로할 얘기네 정말.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이 공유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 전 사단장이 카톡상에 보면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다. 포병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이 카톡에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탐색 및 수색을 다시 실시하라고 그러면서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중대에서 일렬식을 수중수색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변경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고 네. 그 다음날 7월 19일날 7월 18일날까지는 7여단장이나 포병 7대대장이 다 위험하다고 지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휘하고 있던 사람들이 7월 19일날 임전사단장에 온다니까 부하들을 아예 그냥 수중에 집어넣어놓고 수중수색 시켜놓고 지금 임전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이 증거와 관련된 공보정원 실장의 진술 이 네. 사진 그리고 공유된 의미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은 자신들이 그 수사 발표에 분명히 당시 내 성편은 위험했고 안전장구 없이 그 하천 본류에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적해놓고 예.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을 은닉하고 왜곡하고 있었다.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 PD님 그 사진도 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그 원고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용민 중령 그때 청문회 때 보니까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이중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번 경북경찰청 임전사당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네. 다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조직적인지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차별이나 정서적 학대의 분위기 또 그런 발언들이 실제 있었고 아, 정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최근에 네. 국민신봉구 해병대 사령부에 진정을 했는데 네. 엉뚱한 답변을
또 보내줘서 예. 오늘 다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 학대하지 말라 2차 진정을 오늘 또 제출했습니다. 아주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라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지금 이용인 중용이 있는 사단으로 와서 네. 교육을 한답시고 예. 부하가 사망했다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대로 임전 사단장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네, 임성근한테도요. 이용민 중령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는 거죠. 지금 불명이 정신병원 갔다 와서 네. 마약류라고 적혀있는 약봉지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네. 네, 그 앞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거침없이 꺼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해병대 사령부의 분위기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라 그러면 김기환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 부대입니다. 이야, 또 김기환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네. 절대 조심해라. 이제는 이 부분은 별개로 하고 네.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이나 법적 판단이 받을 때까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뭐 최선을 다하자 이랬으면 그 작자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강조를 했다면. 김기현 사령관은 제가 청문회 때도 봤지만 박정원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 그리고 박정원 대령이 얘기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는 그 이후에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딱 오리발 내민 사람 아니에요? 그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도 초반에 박정원 대령 사건을 맡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 자 임성 그 전혀 페이지의 증거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아 보통 변호사하고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임성근이가 명예 전형을 신청했다가 뭐 논란이 되자 뭐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 명예 전형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군법무관 13년 그리고 네. 군사건 전문 변호사 9년 차인데요. 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명예전역 대상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신청하지 않는 것이 군의 상식입니다. 네. 지금 각종 공수처에 저 말고도 고발 건이 있고요. 네. 특히나 저는 7월 19일 청문회 이후로 네. 임전 사단장에 대한 항명죄와 예.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네.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항명죄하고 위력에 의한 그 위력행사 가혹행위 두 개를 지금 고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22일에. 그러면 이제 항명죄부터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죠. 우리는 흔히 항명죄 그러면 우리 박정은 대령이 지금 고발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 의하더라도 예. 임전사단장은 작전 지시를 전혀 한 적 없다라고 지금도 오리발을 내밀지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임성근의 항명죄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고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 네. 수사 발표의 내용만 보더라도 두 가지 지시는 구체적으로 있었다. 아 그래요? 하나는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그런 작전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가슴장화 착용하고 그렇게 수색하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경북경찰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네.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한 사람도 임성근이고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고 구중대원들을 신속 작전 투입시킨 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고 네. 그리고 오후에 작전 지속이 불가능한데도 작전 지속하라고 포병 7대 대장이 건전하게 건의했는데도 무시하고 지속 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변경 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인데 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구체적 지시가 있다고 하니 네. 바로 합참의장이나 제2작전사령관은 대장, 포스탄데 네.
이 대장들의 명령에 위반해서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 없다. 너는 작전 명령 내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작전을 내렸다고 하니 그게 바로 항명죄입니다. 그게 군형법상에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4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은 당시에 작전 지휘권이 없는 임성근이가 예? 작전 지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수사 발표에도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가슴장화 착용 또 바둑판 이거라는 거. 이게 항명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체적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 해군 그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임성근이가 결국 바로 그 대장들에 대한 항명이죠.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 아, 그렇군요. 참다워. 자, 근데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이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데, 네. 굳이 이제 경북경찰청이 월권행위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논리를 펼치니, 예. 일단은 포병 7대 대장이 7월 18일 새벽에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는 증거도 있고, 네. 그리고 포병 11대 대장한테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녹취도 있고. 예, 7월 18일 날 수색 중단해야 된다는데, 임성훈 사단장한테 몇 번 건의했는데, 첫날이니까 알잖아. 7 여단장 녹취도 있고,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자유 의사를 이미 제압한 거죠. 그리고 경북경찰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 임전사단장이. 네. 그게 바로 위력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바둑판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서권 탐색하라. 당시 청문회에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사진. 네네네네. 그 누구도 보면 저기에 내 아들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저기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가혹행위죠. 그 지시가 바로 가혹행위죠. 그래서 네. 군형법 62조에 따라서 네. 예,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추가로 고발한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전역 네.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명예전역을 신청한 거예요? 왜요? 그거 모르고 했을까요? 법률을 따르지 않고 예. 지금 임전사단장은 국민의 명령인 법률에 따르지 않고 네. 법률 위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자기 법률 국민의 명령보다 뭐 센 것이 있다고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착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제 경북경찰청 얘기를 좀 쭉 해주셨는데 이 경북경찰청에서는 임성근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좀 판단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임전사단장이 장군 연수를 한 6개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SNS에 자기 변명의 글들을 수많이 올렸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글들을 기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보냈습니다. 네. 바로 그 내용 경북경찰청은 그것을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수정해주고 예. 일부는 보충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경북경찰청이 임전사단장을 변호해 준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객관적 증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특히 저는 특별한 상황, 즉 천여 페이지의 진술과 카톡과 사진을 모두 본 입장에서 이용민 중령을 변호해 주고 임전사단장의 책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진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SNS 올린 글이라든가 뭐 전에도 청문 과정에 나왔지만 누구죠? 박철환 광주지검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의 등장들을 봤을 때 이거 그 경북경찰청에 이거 사주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사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네. SNS 글부터 시작해서 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예. 그 SNS 경북경찰청 그리고 그쪽 무슨 박철환 검사 모두를 예. 컨트롤 타워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개인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 뭐 그게 이종원지 누군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나중에 특검으로 밝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참. 자,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래갖고 이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지금 수사심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수사심의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그걸 수사심의 다시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예. 네네. 임전 사단장 불송치에 대해서 그 유가족 분들은 네. 검찰에 이제 이의신청을 했지만 네. 저는 고발인이기 때문에 예. 그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예. 그들이 안내해줬던 방법이 바로 수사심의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 공보정훈 실장의 구체적 진술 네. 그리고 이 사진과 그 의미 네. 이것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고, 네. 이번에 반드시 저를 참석시키게 해달라. 설명할 기회를 좀 달라. 예. 이렇게 해서 7월 31일 날, 네. 만일날 네. 신청했습니다. 그 아직 뭐 거기에 대한 통보나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거의 만약에 출석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요? 바로 이임전 사단장이 징계를 통해서 감추려고 했던 이 증거.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바로 이 증거 때문에 임전 사단장의 책임을 확신했었던 그 증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임성근의 수색지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네요, 변호사님. 결국은. 그렇죠. 네. 이게 적어도 7월 19일 날 오전에 7여단장이나 포병 7대대장이 7월 18일 오전에 인식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를 7월 19일 오전에 부하들을 물속에 집어넣은 지휘를 한 네. 이 자체가 바로 임성근이 지시했다는 강력한 반증이죠. 스스로 했나요? 그리고 7여단장이 포병 11대대장에 그 무슨 오인시켜서 그거를 알았다라고 했나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네. 결론입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 청문 과정에 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요리조리 뺀질뺀질하고, 그 태도를 봤을 때그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군 법무관 생활 13년 동안 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인데,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에 예. 이제는 장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구나. 장군 개혁이요? 그건 어떤 겁니까? 특전 집단의 전유물로 지금 장군이 카르텔이 형성된 것 같다. 그래요. 이제는 국민의 장군으로 좀 전환시키고 환원시켜야 할 때가 된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장군 개혁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우리도 익히 그냥 들은 얘기인데 장군 별 달라 그러면은 가서 뭐 부인이 가서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갖다 선물도 항상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줄을 잡아야 되고 말이죠. 특히 이제 정권의 줄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뭐 영화나 이런 데도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옆에서. 어떻게요? 그거는 뭐 정권에 상관없습니다. 네. 이번 정권이나 저번 정권이나 옆에서 봤습니다. 아, 실력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렸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거부합니다. 민정수석이 거부합니다. 그거는 정권이고 저는 어느 편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건 무엇이 간에. 옳은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관행이죠, 변호사님.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네. 그럼 장군 개혁을 한다 하신 장군 개혁이 주장하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그럼 장군. 장군이 돼야죠. 우리 박정우 대령과 같이. 아. 누구도, 이 사람이 참 군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장군이 돼야죠. 그러면은 그 장군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없나요, 그거? 그냥 찍어서 내리 누르나요?
있지만 제가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매우 형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군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를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변호사님. 당연하지, 그걸 투명화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번 사건을 얘기로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 저기 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결국 이 사건은 박정은 대령 중이기 그리고 윤석열과 임성근 살리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아니 뭐 어디 언론에다 발표하셨나요? 어디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용민 중령을 변호한다 또는 7여단장이나 포병 11대대장을 변호한다. 그, 보통은 그 변호사는 그 범위 내에 증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박정은 대령을 먼저 변호하고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면서 네.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처벌 페이지의 각종 증거들을 먼저 접했고 그거를 제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증거가 말하는 대로 사실 인정이 되고 법리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일정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리만 적용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박정은 죽이기, 임성근 및 대통령 살리기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게 결정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은 네. 바로 고 최혜병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뭐냐.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의 규명이면서 동시에 박정은 대령의 외압 사건의 중요한 국면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수중수색 지시 여부입니다. 아, 네. 이 수중수색 지시 여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공보정원 실장의 진술과 그가 선정했던 국민일보 일면 사진과 네. 그리고 예하 직접 지휘관들에게 다 전파하고 그것을 보았던 내용들을 네. 모두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살리기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성근 책임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규명이 되면 네. 그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은 특검을 통해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쪽 증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들은 내용으로는 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VIP 경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박정은 대령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법조인으로서 들은 얘기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재판 과정 쭉 보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다? 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똑같습니다. 예. 군 의문사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가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냐. 아. 그게 장군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군이요? 그런데, 예, 장군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군 수사기관, 당시 헌병, 지금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장군을. 네. 군 검사가 장군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3대 범죄, 특히 군대 사망 사건은 아예 수사권, 재판권을 아예 그냥 지휘권에서 빼버려서 민간 수사, 민간 재판 관할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실질적 책임자 규명을 흐리게 하고 꼬리 자르기 모습을 보이게 하고 네. 이게 군사법 개정 이후에도 지금 군 의문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희한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대 범죄라는 거는 이제 군 사망사고, 그 다음에 성폭력, 그 세 가지 아니에요? 입대전 사건. 네? 군 입대전 사건. 아, 입대전 사건. 예, 예, 예.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군의 수사권, 재판권이 없다. 즉, 그것은 군의 지휘권을 제약시키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이해람 중위 사건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죠, 그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남편을 변호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3년 됐습니까? 그게 변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군 법무실장이 바로 책임자다 장군이었죠. 네. 그것 때문에 관여했고 끝까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군사법원이 그 3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그 수사기관에 넘겨라. 그래서 이것이 좀 밝혀진 사건들은 좀 있나요? 제대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죠. 아.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임전 사단장, 장군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네.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바로, 개정된 군사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령, 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냥, 처녀 폐지, 그거 조사한 거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서도 계속 자기들이 뺏긴 수사권, 뺏긴 재판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누구를 넣었다 뺐다 하려고 만들어낸 훈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 인지통보서, 인지통보서에다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피의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 양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위법이고, 지체 없이 보내라고 했는데, 네. 시기를 지체 없이 보내라고 했던 건 방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첩 방식을 바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옛날처럼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8명을 박정훈 대령이 측정한 것을 그들이 하라는 명령대로, 그거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조사하고 수사한 건 넘기는 게그 합법적인 것이고, 그걸 안 하면 박정훈 대령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하죠. 개정된 군사법 2조상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근데 법률상의 의무. 국민의 명령에 따른 의무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그걸 건들 수 없는 의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가져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첩 가져와. 그 국방부 장관이 엄청난 법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밖에 볼수 없네요. 현재로 봤을 때. 남용이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연루돼 있는 예를 들면 그 유재현 그 법무 관리안이라든가 또뭐 기타 등등 대통령실의 기타 등등 검찰단장. 검찰단장. 이 사람들도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예. 최초의 두 명을 제가 다 공수에 고발한 겁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님이 하셨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임성근을 항명죄, 그죠? 항명죄. 그 다음에, 가혹행위. 그죠? 위력행사 가혹행위. 이걸 좀 고발하, 이것도 공수처에 고발하셨습니까? 그거는 관할이 공수처는 이제 그 장군은 맞는데 2조1항 거목에 장군은 맞는데 예. 3호에 따르면 그 범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는 직권남용은 들어가는데 항명죄와 그리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그 죄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특검이 정말 만약이 아니라 특검이 되겠죠. 이 사건은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 특검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임성근은 항명죄네요. 예? 모두 다 수사 대상입니다. 참. 근데 저렇게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바로 구속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네. 증거, 인멸, 말과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특검이 되면 바로 구속 이뤄올 겁니다. 바로 구속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대전에 계시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